90일 통큰통독 74일차 가이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십니다. 월요일에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성전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시장 바닥으로 바꾼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진노로 성전의 쌍행위를 뒤집어 엎으십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도전하는 유대인들의 오만을 나무라기 위해 두 아들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혼인 잔치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큰 계명에 대한 서기관의 질문을 통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의 핵심임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나무라십니다. 그들의 형식주의 외식주의는 누룩처럼 모든 사람에게 스며들기 때문에 그것을 더욱 경계합니다. 마태복음은 25장은 천국장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언급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그리스도인의 나눔과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달란트 비유는 삶의 끝에 반드시 정산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도록 합니다. 목요일 저녁에 만찬을 나눌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를 위해 내어주는 예수님의 희생제물로서의 피와 살림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입니다. 감람산 고별 설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은 영적 싸움이므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줄기인 자신에게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를 살기 위한 적용입니다. 장소는 심리적인 것 같은 곳에 머물지만 태도는 예수님이 뒤집어 엎을 인위적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성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행동을 그치십시오. 여기까지 90일 통큰 통독 74일차 내용이었습니다.